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가 전 재산을 팔아 현재 가치로는 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 독립운동에 나선 우당 6형제. 식민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삶을 담은 민국의 길, 자유의 길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몸이 쇠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뜻이 청청하여서 그 궤적마다 우리에게 민국의 길 그리고 자유의 길을 역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의 대표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자리. 개막식엔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이자 전 국정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금년은 우당 이회영 선생이 탄생하신 지 150주년 된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을 당했던 시절에 우리 정조부, 조부들이 그런 시대적 비운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는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우당 6형제의 삶을 시기별로 담았습니다. 광복군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것도 이들. 설립 당시의 과정을 기록한 서간 도시종기와 신흥 무관학교에서 실제로 쓰인 교과서 등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과 광복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을 비롯해 신채호, 안창호 등이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서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엔 유명 역사 강사 최태성의 전시 설명 영상이 중간중간 배치돼 방황을 맞은 학생들이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 10월 15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TBS 이진주입니다.